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기로 직접 발행하는 방법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시 웹페이지에서 발행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세 가지를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발행할 때는 먼저 이런 세금 계산서 용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문구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만년 스탬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에는 제 사업자 정보를 찍을 수 있게 해놨고, 한쪽에는 제 계좌번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차량 넘버를 해놔서 계산서 용지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안 적어도 될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이나 문구센터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년 스탬프를 이용을 해서 공급자 쪽에는 제 사업자 정보를 미리 찍어 놓고요. 한쪽에는 제 은행 계좌와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장을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공급받는 자에만 찍어 놓으시면 되고, 뒷면에 공급자 보관용은 어차피 제가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곳에 사업자 번호와 상호 그리고 성함까지 해서 정보를 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보시면은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앞면은 그 사업자에게 주고 뒷면만 제가 가지고 와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공급자란에는 정보들을 적어줘야겠죠. 만년 스탬프로 다 찍어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따로 손을 안 대셔도 되고, 공급받는 자란에 적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요 등록번호하고 상호, 그다음에 이름은 꼭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 사무실에 가면 대부분 직원들이 만년 스탬프로 이렇게 대부분 다 찍어주긴 하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혹시라도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등록번호, 상호, 그다음에 이 이름 꼭 적어오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등록번호예요. 홈택스에서 입력을 할 때도 이 등록번호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번호가 잘못되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 번호라고 뜨면서 더 이상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번호는 필히 정자로 이렇게 잘 받아서 적어 오셔야 됩니다. 작성은 뭐 2019년 1월 1일 이렇게 하고, 운수업은 보통 이제 10만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가 공단이 5가 될 겁니다. 20만 원을 받았다 운반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쭉 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뭐꼭 필요한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세액은 2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그래서 1월 1일 품목은 뭐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대전 운송료. 저는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규격 수량 단가는 사실 저희하고 좀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고, 공급가액 20만 원, 세액 2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은 여기에 다른 걸 기입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해주죠. 그러면 합계가 22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건들 필요 없고요. 대부분 이쪽에 청구합니다에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혹시 뭐 돈을 받게 되면 이 영수합니다에 청구를 하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이 위쪽을 이제 상대방에게 주고 뒷면에 나온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뒷면에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산서 용지를 나눠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웹페이지에서는 아이디 로그인으로 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세무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하나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이 숫자들을 두 개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28번에 앞자리 두 개를 입력하라고 그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맞는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하기를 누르면 인증에 성공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자계산서는 이쪽 조회 발급 코너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조회 발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건드실 필요 없고요. 바로 가장 앞에 뜨는 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발급을 누르면 이렇게 건별 발급, 수정 발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 건씩 발급을 할 때는 이 건별 발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뜨죠. 로딩이 끝나고 나면 왼쪽 빨간색으로 된 부분에는 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는 이제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조회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래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행을 했던 곳은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존에 한번 발행했던 곳을 다시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거래처 조회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조회를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라고 뜨죠. 처음으로 입력을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 빨간색 쳐진 곳 있죠? 등록번호, 그다음에 상호, 성명. 요거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업태 정보 이런 거는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처음에 입력을 할때 한번 해놓는 것이 좋으니까요. 한번쯤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입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홈택스에서 이 상대방의 이메일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입력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작성 일자만 오늘 날짜로 해서 2월 9일. 품목은 운수업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품목이 없죠. 다 운송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대전 운송료. 바로 공급가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20만 원 하고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현금이면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이 청구 쪽으로 터치가 되어 있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발급 미리 보기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리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그리고 합계 금액, 공급가액, 세액이 전부 다 나와 있죠. 뭐 제가 입력을 했던 뭐 전주 대전 운송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발급하기를 누르게 되면 발급하기가 되고요.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뜨죠. 여기서 확인을 한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한번 더 누르면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공인인증서 다시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처럼 처음에 로그인을 할때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전용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발행은 할수 없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지막까지 한번더 인증을 안 하면 계산서는 자동으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발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금액을 잘못 넣었다거나 아니면 뭐 운송을 하고 나서 뭐 금액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줄이거나 혹시는 뭐더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발급에 다시 들어와서 수정 발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발급이 들어오시면 수정 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한번 발행을 했던 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산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분만 발행을 하는 겁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여기 확인을 눌러서 승인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이쪽 세금 계산서 조회하기를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동안 발행을 했던 세금 계산서를 볼 수가 있죠.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있던 기존의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있죠. 여기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기재사항 차고 정정.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사업자를 잘못 썼다거나. 대부분은 이 공급가액 변동일 거예요.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공급가액 변동을 바로 가서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예시가 뜨죠. 그냥 차액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갔는데 22만 원을 받기, 뭐 25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5만 원만 다시 여기는 증가를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발급을 할때 0을 하나 더 눌렀다는 거나, 확인은 또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걸 놓치고 갈 경우에는 감액을 다시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 감소를 눌러서 그 해당 분만큼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감액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공급가액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냥 100원만 수정 발급을 하시면 되고, 감소할 때에는 그 마이너스 100원 수정 발급하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정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처음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국세청 홈택스가 있죠.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로딩이 들어가고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을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맨 위쪽에 있는 돋보기 옆에 이걸 누르시면은 통합 로그인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인인증서가 나오죠. 공인인증서는 일반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접근은 공인인증서가 아래쪽에 있는 게 전자세금계산서용입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홈택스 어플이 약간 버벅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로그인 했을 때 로딩이 계속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럴 경우에는 여기 돋보기 위에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나이 메뉴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전체 메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조회 발급,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건별 발급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별표가 있죠.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나의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메뉴를 누르면은 바로 뜨죠. 특별히 저는 다른 거는 모바일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 건별 발급하는 것만 즐겨찾기로 해놨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있죠.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왼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메뉴 아니면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나의 메뉴에서 이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급받는 자 이쪽을 아무 곳이나 그냥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급받는 자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 세 가지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잘못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등록번호를 1, 2, 3 이거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터치를 하셔야 돼요. 4, 5, 6, 7, 8, 9, 0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유효자는 사업자 번호라고 나오죠. 이 사업자 번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터치가 잘못됐는지 해서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뭐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들이 몇 가지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처명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이곳을 조회를 합니다. 밑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이 찾는 게 맞다면은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다 기존의 정보가 다 나오게 되죠. 처음에 입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일일이 PC에서처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맨 마지막에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확인. 로딩이 끝나고 나면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쪽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품목이라고 써 있는 것 있죠?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품목 찾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품목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죠. 전주, 대전, 운송료, 주격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요 공급가액만 눌러줍니다. 20만원. 아이고, 한 번 더. 모바일 같은 경우 이렇게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면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20만원, 세액 2만원이 됐으면 위에 보시면 자동으로 이 검은색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에서 저장.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합계 뭐 별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다시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발급을 했던 것들이 내용들이 한번 쫙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우측에 있는 발급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미리 보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쭉 제대로 된 게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맨 아래쪽에서 발급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패치가 되면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보같이 해놨거든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면 그냥 바로 발급이 됐어요.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안카드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확인, 인증서로 발급하실 경우에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보안 카드로 입력을 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바꿔놨어요, 멍청하게. 닫기를 누르면, 자, 다시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인증서를 입력하고 여기서 암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하면은 바로 공인인증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수기 계산서뿐만 아니고 모바일로도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